안녕하세요, 이수드 희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파운데이션 비교 영상 올리면서 이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진짜 좋다고 적극 추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반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로제 컬러 가지고 왔어요. 일단 컬러만 비교했을 때는 기존의 로제 컬러가 훨씬 더 핑크빛이 더 있는 컬러예요. 새로 리뉴얼된 컬러는 조금 더 화이트기가 더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리고 밝기도 리뉴얼되면서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제형 자체는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흔들어도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좀 되직한 제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운데이션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퍼프 같이 증정이 되는데 요거는 작년에도 증정이 됐던 제품이고 요거는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별로 맞는 도구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스파츌라랑 같이 쓰는 거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약간 되직한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두껍게 발리면 되게 텁텁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발라볼 건데 반쪽은 제가 원래 추천해 드렸던 스파츌라랑 발라보고 반쪽은 리뉴얼된 브러쉬랑 같이 발라볼게요. 일단 요거는 기존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아주 얇게 바르고 나서 요 퍼프 써볼게요. 여러분 여기 매끈한 면은 커버력이랑 밀착력 돕는 거여서 나머지 육각형에서 다섯 면이 다 웨지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두드려줄게요. 밀착이 진짜 빠른 제품이어서 빠르게 발라야 합니다. 제가 피부가 건성이어서 지금 저는 사실 쓰기에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환절기에는 완전 지성 피부만 일단 추천해 드려요. 여름에는 건성 피부도 너무 잘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얘는 진짜 파우더 한 것처럼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진짜 픽싱력이 높아서 처음 도포할 때도 뭉침 없이 고르게 발라주는 게 아주 중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모공 커버랑 너무 잘 되네요. 이거 제가 작년에 베스트로 추천해드렸던 기존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를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알맞게 해놓으면 이렇게 픽싱되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밀면서 발라도 괜찮아요. 일단 소량을 발랐기 때문에 밀리는 것도 없고 그냥 직각으로 두드리면 퍼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제형은. 약간 스치듯이 이렇게 손에 힘을 빼고 글로우 제품 바르실 때는 이렇게 밀면서 바르시면 안 돼요. 두드리면서 퍼뜨리셔야 돼요. 얘는 너무 고정력이 강해서 두드리다 보면 거기만 딱 진하게 되기 때문에 살짝 밀면서 보이시나요? 진짜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모공 커버도 싹 되고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블러 처리 확 되는 제품이에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발라줬고요. 나머지 이쪽은 신상 제품 써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케이스는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요 정도 소량을 묻혀서 얘를 살짝 퍼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퍼트린 다음에 묻혀줄게요. 그래야 고르게 묻히거든요. 그냥 짠 상태로 하게 되면 여기 콩 찍히면서 되게 한쪽만 진하게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도 브러쉬 진짜 소량 묻었거든요, 여러분. 볼 부분부터 오잉. 향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향이 있습니다. 일단 브러쉬에 이렇게 퍼바르게 되면 진짜 소량 발리기 때문에 정말 얇게 발리거든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컬러가 조금 더 밝아요. 기존 파운데이션보다 컬러가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온 제품이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라주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게 발립니다. 근데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보다 더 얇게 발리기 때문에 커버력이 더 중요하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한 번 더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짜서 또 넓게 퍼뜨리고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브러쉬에 또 소량 묻었죠? 그리고 여기 잡티가 좀 많은 부분에 한 번 더 터치할게요. 자, 이렇게 발랐습니다. 일단 두 제품 다 손으로 만졌을 때 자국이 안 생길 정도로 밀착력은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두 제품을 한번 밀착력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두 제품 모두 다 묻어남이 진짜 적은 제품이에요. 약간 광대 부분에만 살짝 묻어났는데 오히려 밀착력 부분에서는 리뉴얼 되기 전에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리뉴얼 된 제품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밀착력이 아주 우수하고 묻어남도 없는데 기존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묻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찍힘을 봤을 때도 기존께 훨씬 더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컬러는 이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주 얇게 발랐을 때 톤 보정도 싹 되고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은 있고 밀착력은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녁 늦게 한번 지속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자, 여러분 지금은 저녁 8시입니다. 오늘 2시 반쯤에 메이크업을 하고 지금 5시간 반 정도 지난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무너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피부에 무너짐이 하나도 없고 지속력 테스트를 하면서 제품 색깔도 비교해보고 커버력도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두 가지 제품을 커버력 비교했을 때 커버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색상에서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이 조금 더 밝다 보니까 뭔가 흰기가 섞여서 커버력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경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커버력이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았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를 하고 싶어서 에스쁘아 비 글로우랑 에스쁘아 비 벨벳 그리고 기존의 바닐라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비교를 해봤는데요. 에스쁘아 제품은 22호 페탈 컬러였고요. 바닐라코는 21호였는데 에스쁘아 제품이 조금 밝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바닐라코가 딱 정석의 21호에서 좀 22호 그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발랐을 때도 막 너무 밝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화사해지는 정도여서 21호 분들이 안정적이게 쓰일 수 있는 톤이고 22호 분들이 좀 화사하게 쓰고 싶을 때 욕심내볼 수 있는 컬러예요. 이제 지속력 한번 볼 건데요. 보이시나요? 뭐가 없어요. 제가 피부가 완전 건성이다 보니까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아, 좀 갈라지거나 들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반반 비교했을 때 진짜 미세하게 여기는 팔자주름이랑 눈가주름에 정말 미세하게 갈라진 현상이 있는데 이쪽은 없어요. 오늘 같이 받은 브러쉬로 발라서 그런지 훨씬 더 얇게 발라져서 눈가나 팔자주름 부분에 갈라짐도 거의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데도 갈라짐이 하나도 안 잡혀요. 그래서 굉장히 밀착력이 좋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브러쉬로 바르다 보니까 커버력은 스파츌러로 바른 게 조금 더 좋지만 그래서 약간 텁텁한 느낌도 소량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속력이 너무 훌륭한 제품이다. 바닐라코 제품 제가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환절기에도 저한테 이렇게 들뜸없이 밀착이 되니까 여름에는 또 얼마나 잘 밀착이 될지 좀 궁금한 제품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만 살짝 지우고 다크닝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제가 블러셔 살짝 깨서 색깔 차이는 있는데 막 엄청 심하게 느껴지진 않죠. 다크닝 자체는 높은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에 각질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건성 피부다 보니까 조금 들뜸을 예상하긴 했었는데 들뜬 게 없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살짝 보이네요. 카메라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약간 볼 부분에 각질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근데 리뉴얼 되기 전에 파운데이션도 아주 미세하게 보이긴 하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각질 부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여름철에 쓰시는 게 훨씬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바닐라코 파운데이션답게 굉장히 뽀송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 수부지이신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기존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제품이 잘 맞았던 분들은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도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컬러가 조금 밝아졌기 때문에
색상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이 입점되고 나서 색상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 부분에서는 두 제품 다 유사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눈가나 팔자주름 부분에는 이 제품보다 리뉴얼된 제품이 더 좋았고 각질 부각 면에서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로 장단점이 좀 달라서 리뉴얼된 게 더 좋다, 리뉴얼된 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막 한 번에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바닐라코 제품 자체의 매력은 그대로 가져가는 파운데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구는 함께 써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내가 트러블이 많은데 브러쉬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파츌라로 얇게 바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진짜 얇게 여러 번 덜어내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소들이 요청해주신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테스트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여름에 잘 썼던 파운데이션이라서 올 여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사실 막 피부가 유분이 막 넘쳐날 때가 아니니까 모공에 끼거나 이런 게 하나도 테스트가 안 됐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